올 한 해 가요계를 뒤집어보는 2011 올해의 재구사. 2011년 1월에는 국내 최초 예술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아이돌의 연기를 보는 쏠쏠한 재미를 주었고, 뭐야 같은 것이야. 가요계에서는 GD의 발랄함과 탑의 카리스마 넘치는 유닛 활동이 쏠쏠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2월에는 100년 만에 폭설이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고, 가요계에서는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바디라인을 가진 진아가 남성 팬들의 마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3월에는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며 사회 지도층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고, 4월에는 서태지, 이지아, 이혼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이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고, 가요계에서는 꽃미남 밴드 CN블루가 M카운트다운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며 밴드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5월에는 띵동 끝봉 유행어를 낳은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얻었고, 가요계에서는 FX가 최고의 사랑을 얻으며 남자 밴드를 충전시켰습니다. 7월에는 띠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화려한 미모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큰 공을 세우며 국보소녀로 등극했고, 가요계에서는 키아라가 노래 롤리폴리와 함께 대중들의 마음을 얻으며 복고소녀로 등극했습니다. 8월에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 이신바에바 등 스타 선수들의 각축전이 벌어졌고, 가요계에서는 1위 자리를 두고 21, 슈퍼주니어 등 쟁쟁한 가수들의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9월은 영화배우 공유가 영화 도가니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으며, 가요계에서는 인피니티가 데뷔 이후 첫 1위를 차지해 가요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한 노래입니다. 10월에는 가요계 큰별 월드스타 B가 입대하며 가요계 큰 공석을 남겼지만, 잘 보냈습니다.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1 Mnet Asian Music Award에 세계인의 관심이 몰렸는데요. 이번 12월에는 어떤 가수가 한 해를 마무리할지 기대해보며 2011년 맹활약한 힙합 그룹 MIB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